벌크 쪽은 어떻습니까? 팬오션이나 뭐 이런 주식들은 그것도 보면 요새 뭐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장주인 HMM이 네.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뭐 따라서 팬오션도 같이 네.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BDI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고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그 3분기도 원래 아, 예. 저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벌크는 성수기가 네. 2분기, 4분기. 2분기, 4분기. 네. 네. 보통 이제 벌크의 3대 메이저 카고라고 하는 게 철광석, 석탄, 네, 곡물 요렇게거든요. 근데 철광석, 석탄은 항상 연중 계속 많이 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레인이 출하되는 시점이 뭐 북반구, 남반구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남반구 출하 시즌이 이제 2분기, 네, 그 네. 북반구 출하 시즌이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보통 10월 달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7, 8월은 어떻게 보면 건화물 해운 쪽에서는 비수기에 가깝다라고 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운임 지수도 저도 제가 보니까 네. 근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운임 지수는 계속 좋던데요. 계속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달, 6월 초까지 해서 남미 쪽에서 출하돼야 되는 곡물들이 네. 그쪽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네. 선적이 좀 지연되면서 나중에 실리고 이런 효과도 네. 있었고요.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나중에밖에 이제 그 확인을 하지 못하는데 그 뭐 해운 쪽 관련한 이제 뭐 그런 전문 기관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 네. 중국이 철광석하고 석탄 쪽을 상당히 많이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당기는 건가요? 예. 철광석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갈 많이 때는 올랐죠. 뭐 미리 약간 재고를 선확보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코멘트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조정을 받는데 약간 쉬는 듯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수급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벌크 같은 경우도 네. 컨테이너 마찬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그렇죠.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네. 사실 2000 BDI 지수가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그죠? 그렇죠. 만 포인트를 네. 갔다가 네. 사실 1000 이하까지 내려갔었죠. 예, 뭐 670 뭐 이렇게 네.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3200 포인트대 네, 정도 그렇네요. 수준인데요. 네. 작년 1분기가 뭐 한 700 포인트 네. 평균. 네. 뭐 2분기도 한 거의 700에서 800포인트 정도 네.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평균이 한 2790포인트 때 네. 정도 수준이고 3분기가 지금 한 300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건화물 쪽도 네. 상당히 지금 좋은 시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업들 이익도 많이 나겠네요. 컨테이너보다는 네. 레버리지 효과가 좀 적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너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전기선 항로를 오퍼레이팅하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의 이제 장치 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사선을 미리 발주를 하고 용선도 장기로 네. 예, 차터 발주라는 네. 걸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스팟으로 오퍼레이팅하는 선박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면 그만큼 그냥 선사들한테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은 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익이 많이 잡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화물 쪽은 대부분의 이제 계약들 한 70% 이상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장기 있고 그래야지 좀 옛날에 사실 장기 계약 안 하고 용선 많이 해서 많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2000 금융위기 이후에 네. 선사들이 이제 대부분 다 한 번씩 부도가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한해운이나 펜오션 마찬가지겠지만 네. 다 주인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뭐 경영 이런 네. 것 때문에 스팟 비중이 많이 늘리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네. 상당히 이제 6개월에서 1년짜리 기간 용선선을 많이 지금 빌려놓은 상태고 네. 그 이후에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네. 2분기,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HMM하고 펜오션인데 네. 보시기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다 반영된 것 같은가요? 아니면 최근에 좀 주가 눌렸잖아요? 네.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HMM은 주식수가 얼마를 적정한 주식수로 보느냐에 네. 따라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HMM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한번 전환권을 행사를 했고 네. 내년 3월 9일 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연구체에 대한 네. 스텝업
그 옵션이 발의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네. 해양진흥공사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약 그 어쨌든 물량 부담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남아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연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진 그렇죠, 않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도 나올 텐데 연구채는. 예, 네, 당연히 이자도 나올 뿐더러 그렇게 될 경우에 산흥과 해진공의 지분율이 70%를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국영기업이 되는 거네. 예, 국영기업이 되는 거고 사실 엑시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그렇지, 좀 보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해진공이 191회 전환사채를 만약에 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네. 양 KDB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지분율이 네. 약 20%씩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네, 네. 40%가 되는 거고 네, 네. 나머지는 연구채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네. 그 정도 40% 정도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네, 네. 적정한 시점에 엑시트하는 것이 네, 네. 뭐 두 기관의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네. 좀 리저너블한 네.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저는 올해부터 시향이 좋아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내년, 내후년, 뭐 컨테이너도 저는 내년까지 좋게 보는데요. 네, 네. 펜오션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좋아지는 기간이. 예.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오더북 자체가 상당히 네. 지금 안 쌓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운임이 급등하면서 작년 네. 4분기, 올해 1, 2분기에 네. 상당히 많은 선사들이 발주를 많이 했어요. 네, 뭐 네. 그 네. 차터 오너들도 발주를 많이 알겠습니다. 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또 갖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나오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